계절이 깊어가는 전남 신안의 작은 섬마을. 동트는 시간도 부쩍 빨라졌다. 오늘도 가장 먼저 일어난 건 바로 요 녀석들. 도무지 주인님의 늦잠을 허락하지 않는다. 가자. 눈 뜨자마자 녀석들의 아침밥부터 준비하는 아영 씨. 챙겨야 하는 동물 식구가 자그마치 여섯이다. 담비. 먹어 드셔. 옳지. 원래는 더 이뻤는데. 그치? 우리 담비가 털이 아주 그냥 이렇게 길어가지고 정말 실제처럼 예뻤는데 저희 집에서는 빡빡이 미용을 하다 보니 요 아이가 이렇게 장군감이 됐어요. 저랑 닮았어요. 콧물. 콧물. 마치 엄마처럼 잘 먹이고 잘 놀아준다. 하지만 엄연한 미혼. 이 마을에서 단 한 명뿐인 아가씨다. 자식들 밥 다 먹였으니 이제 일 나갈 채비를 하는데. 도시 사람 피부피 유지하죠. 살다 어디 여기는 좀만 해면 진짜 살타요. 살타는 내 모습은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을. 이래 봬도 10년이나 육지에서 살다 온 도시 여자란다. 립밤. 바다 나가면은 바람이 너무 그래서 자꾸 타요. 그림 줘봐. 보이겠어요? 응? 내 피부 관리에 진심인 또 한 사람. 내신이 얼른 가자. 그래도 바다에 갈 때 좀 발라야지. 그래도 젊었을 때는 여기 읍내 나갈 때도 화장하고 다녔거든요. 화장을 안 하면 못 나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화장하고 가면은 막 이쁘다고 해 할머니들이. 그때 지금 할머니들이 보면은 그 가게 할머니들 보면 어미야 젊어서는 그렇게 이뻤는데 너도 늙었다 그러더라고. 오늘은 김 양식장에 가는 날. 그래도 한때는 도시물 좀 먹었던 아영 씨인데 바다에 갈 땐 완벽한 섬 처녀로 변신한다.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일하러 갈 때 항상 일해야 되니까. 지금은 완전 섬 사람이죠. 멀리서 보면 엄마인지 전지 몰라요. 마실 거 생기라도 안 생겼지. 여기 엄마 속 장갑 하나 놨다. 엄마 죽을 것 같은데? 6시 17분. 지금 25분. 구름 때문에 안 나와. 안 보이네. 바다는 차로 3분 거리. 바로 코앞이다. 벌써부터 바다에 나와서 오매불망 모녀가 오기만을 기다리던 이가 있었으니. 거기다 해야지 안 빠진다니까. 여기도 살짝 걸리니까. 아영 씨의 아버지 흥열 씨다. 드디어 출발. 어릴 때도 종종 바다에 나와 부모님 일을 도와드렸다는 아영 씨.
그 중에서도 잊을 수 없는 날이 있다. 저랑 오빠랑 동생이랑 다 데리고 간 적이 있었어요. 여기서 제가 서운한 게 뭐냐면 그때 오빠하고 동생은 배멀미를 했어요. 근데 배멀미 했다고 한 명이 다 다시 데려다 주는 거예요. 나 혼자 일시키고. 막둥이는 막 토하거든. 그러니까 가라고 데려다 주고. 처음에 다 퍼져버려. 나는 오빠를 안 한 줄 알았는데. 아니 오빠는 갔어 그때. 나만 남았어 나만. 몰라 나 기억 안 나. 나만 내가 그게 얼마나 한 해 맺혀서 이렇게 기억을 하겠어 그 어린 것이. 근데 왜 기억 안 나지. 드디어 김 양식장에 도착했다. 작년 8월에 포자를 뿌려 겨울부터 수확하기 시작한 김. 어느새 김도 막바지다. 돌김 종류가 있고 일반 김밥용 김이 있고 김 맛에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봐요. 김밥용은 좀 찹찹하고 예, 구이용 김이라든가 이런 건 좀 김이 거칠면서 단맛이 더 강하고 김이 부드러워야 김밥용은 좋은데 도움이 많이 돼요? 나 걱정돼 죽겠어. 저를 길에다가 10,000원짜리 딱 붙여놓고 가면 남자들이 이제 저까지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 10,000원짜리만 털랑대 가서 가버리고 전 냅둔다 이 말이에요. 저거는 예전에 10,000원은 그래도 10했는지 10만 원으로 바꿔주셨거든요. 지금은 또 10,000원으로. 더 이제 가치가 하락한 거예요. 왜? 나 32살밖에 안 됐는데. 그것은 우리 윤통 나이고 우리 나이는 너는 지금 4이잖아 넷. 엄마 줄! 뒤에 줄! 아니 줄이 때문에 안 올라오는데? 긴급 상황이다. 저거 넘기면서 배 멈췄으니까 채찍이 멈추면서 배도 멈춰야지. 이거 앞에 다 못 들었잖아. 다 뒤로 막고 해야 되잖아. 한가만해. 30년을 김을 한 번만에 한 번. 어느새 전세 역전. 흥열시 꼼짝을 못한다. 아 저기 마장이 부러져가지고 발에 엉켜 있으니까 그 마장 정리하면서 채찍이를 이게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잘못한 사람 혼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자주 혼났어요. 배운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안전 앞에서는 할 말이 없다. 2년 전 고향으로 돌아와 본격적으로 부모님을 돕기 시작한 아영 씨. 손끝도 야무지고 뭐든 금방 배워서 어느새 바닷일도 척척이다. 지금 이 정도는 서당께 뭐지? 3년이면 풍어를 넣어요. 저는 서당께보다 대단한 존재니까. 그런데 수확량이 어째 시원찮다. 김 쬐가 나왔네. 진짜 나왔어. 김도 형태도 안 좋고 이래야 밥 먹고 살겠어. 아영아. 응? 힘들어도 못하겠다. 대리사 하나 구해야지. 남의 집 귀한 아들 데려다 이거 시켜 먹으려고? 데려다 하나 데려야 돼. 데려다 일부려 먹을 사람 지금 원하는 거 전 절대 안 돼요. 남의 집 귀한 아들 저러다가 그러다 우리 집 오빠랑 동생이 그렇게 간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얼마나 막 속상해 하겠어. 무슨 이야기를 하든 기승전 결혼 이젠 그러려니 한다. 다음 날. 박스.
이 아줌 또 어디 가셨어? 나 그냥 뜨끔한 거 갈았어. 하나 둘 양차. 아파. 엄마 지금 차로 안 가? 응? 지금 차로 안 가? 가야지. 지금 이제 따고 옵시다. 오늘 열 박스 할 수 있겠어요? 열 박스 먹어야지. 이제 이 시간에 어떻게 열 박스 그래. 너 몇 가 있어? 지금 따고 가지 말고 있으라고. 야 내가 왔나. 그래 가자. 나는 운동장만 걸어갈 건데. 들어가 볼까? 너 나 찾았어. 기뻐. 운전도 잘하고. 새운 마신 거 따로 없어. 새운 마신 거 따로 없어. 야, 모자 좀 쓰지 그러냐. 햇빛 안 나도 이 구름에도 엄청 타는데. 발랐어. 다소 고대하고 저 뭐냐 이뻐야 되는데.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래, 항상 그렇게 해. 내가 왜 이렇게? 이렇게 무슨? 그러니까 선보지 말아. 누가 이렇게 얘기한대? 누가? 어느 가정이? 다 이쁘기만 하거든. 이쁘기만 해도 되는 거지. 엄마는 나나되는 딸내미 데리고 사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나 말이야. 그렇게 저렇게 말을 안 들은단 말이야. 엄마가 그러다 뭐 엄마 그대 그러고 따라가야 되니. 저렇게 말을 안 들으니. 모녀가 도착한 곳은 시금치 밭. 원래는 벼농사를 주로 짓고 시금치는 부업으로만 했는데. 통통한데? 2년 전 아영 씨가 돌아오면서 시금치 농사를 대폭 키웠단다. 아 조금만 할 건데 이제 딸이 와서 한다 가니까 또 도와줘야지 어떡해요. 그래서 이제 딸 도와주다 보니까 이제 일을 더 많이 하게 된 거지. 사실 고향에 잠시 쉬러 왔던 아영 씨가 도초도에 정착하기로 마음먹은 것도 다 이 시금치 때문이었다. 올 때는 포부가 없었죠. 그냥 와서 나는 조금만 일 좀 도와주다가 다시 올라가야지 했는데 시금치를 처음에 보냈는데 가격이 괜찮은 거여서 이게 괜찮네? 이게 정말 쏠쏠한 장사다. 이거 내 일했던데 연봉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겠다. 도초도에서 나고 자란 아영 씨. 어릴 때부터 멋진 도시 여자로 사는 게 꿈이었다. 마침내 도시로 대학을 가고 졸업 후엔 인천의 한 물류센터에서 현장 관리직으로 일했던 아영 씨. 그랬던 그녀가 어느 날 갑자기 편한 도시 생활을 접고 도초도로 돌아온 것이다. 시금치 농사에서 장밋빛 미래를 봤다는 아영 씨. 하지만 농사는 그리 만만치 않았다. 저희가 원래 이렇게 비가 겨울 내내 많이 안 왔거든요, 도초에. 그래서 진짜 시금치가 모든 집이 잘 됐었어요. 왜냐면 이제 비가 많이 안 오고 가물어야 시금치가 달기도 하고 하니까. 그랬는데 이번에 비 오고, 엄마 비 이렇게 처음으로 많이 왔지? 비 이렇게 많이 오고 다 죽어가지고. 처음이에요 진짜. 처음이에요. 올해 시금치로 망한 사람 꽉 찼어. 우리만 망한 것이 아니라. 이걸 다 나갔으면 전 떼돈을 벌었을 거라고요. 지금 엄마 앞에서 떵떵거리면서 제가 하고 있었을 텐데 지금 엄마한테 용돈 구걸이나 해야 되는 그런. 그래서 엄마 나 용돈 줘? 힘도 망해서 너 용돈 못 준다고. 그럼 또 아빠를 어떻게 살살 꼬드게 봐야 되겠네? 몇 년 더 해봐야지. 몇 년? 그러니까 해봐야 알지. 지금 어떻게 어떻다고 말할 수가 없어. 그래 아빠도 김 30년 하는데 못 하잖아. 엄마도 김 30년 하는데 못 하고. 그러니까 나도 더 지켜봐줘야지. 그냥 편하게 직장 생활했으면 좋았으련만. 비가 많이 온다. 달려 달려 달려. 광림 씨는 도와주면서도 내심 딸이 걱정스럽다. 딸내미 머리 빠진다. 또
또다시 반갑지 않은 비손님이 찾아왔다. 오늘 시금치 수확은 여기서 끝이다. 어, 비! 수확한 시금치는 바로 다듬어서 당일에 출하해야 한다. 이렇게 제일 좀 보면은 싱싱해 보이지 않는 이파리들. 그래서 요거는 뜯고, 얘도 상처 난 거 뜯고. 그러고 나서 뿌리를 예쁘게 쫙 잘라주면 짠! 짠! 이렇게 해야 돈 언제 버냐고. 어느 세월에 내가 세갖고 돈 번데? 세고 해야 얼른 해야 돼? 빠른 뭐, 것도 좋으나 이렇게 천천히 하면 느림의 미약 모르세요? 느림의 미약? 요즘 신세대인데? 요즘 신세대는 그렇게 얘기하던데? 섬초라 불리는 도초도 시금치는 서울에서도 알아주는 인기 상품. 싸보고, 싸보고 안 맞으면. 시금치는 다듬는 것에서 끝이 아니다. 이 기계가 시금치 씻는 기계라고요. 아마 여기서 시금치 하시는 분이 발명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원래는 진짜 일일이 다 이렇게 눌러가지고 풍덩풍덩해서 빼고 풍덩풍덩해서 빼고 했는데 그러니까 허리가 진짜 아프더라고요. 아주 기발해요. 저희 도초에서는 완전 좋은 아이템. 이 정도면 에디슨의 발명 정도 돼요. 어디서 이런 게 나왔는지 신통방통. 깨끗하게 잘 씻은 시금치는 이제 탈수기로 들어간다. 물기까지 쪽 빼고 나면 드디어 포장에 들어가는데 제법 손이 많이 간다. 끝. 오, 추추해. 둘, 셋. 그래도 물류센터에서 관리직으로 일할 때보다 지금이 몸도 마음도 편하다는 아영 씨. 직장 생활은 결코 녹록지 않았다. 주야가 너무 계속 바뀌니까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이제 또 너무 사람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저의 이제 이 관계도 좀 약간 계속 고민을 했었어요. 되게 좋을 때도 있지만 이제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서로 이제 안 맞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고민을 하고 해서 이제 성대결절도 해서 아, 안 되겠다. 여기까지가 나와 이 물류센터의 인연이 마지막인가 보다 해서 이제 퇴사를 결심을 해서 퇴사하고 이제 내 새끼들 나간다 하죠. 내 새끼들 나간다. 아이고 내 이게 시금치가 내 돈치가 되는 거예요. 내 돈치. 금치예요. 금치 말 그대로 금치. 공들여 키운 내 새끼들. 어디다 내놔도 자랑스럽다. 며칠 뒤. 이른 아침 엄마 전화에 깬 아영 씨.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그런데 이게 웬일? 아영 씨 차가 도랑에 빠졌다.